안녕하세요. MCTV 마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소띠나 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영상 장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많이 여러 번 올리는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음향이 녹음이 안 돼서 제가 세 번째는 실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띠별 운세 진행해 보도록 하죠. 8월 5일 쥐띠월의 운세부터 살펴갑니다. 쥐띠 타로 운세 무고 들어옵니다. 이 무고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고요. 운도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운도 좋고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연애 운세든 사업의 운세든 오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장수도 관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용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진 자체가 오늘 육합이 들어온 날이에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태분들은 더욱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충분히 금상첨화 연세가 될수 있습니다.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사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명, 계약, 시험 오신 분들은 더욱더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세 놓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 소띠월의 운세 살피죠. 소띠 타로 운세 월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 운수 사업 쪽에 성취하는 분들,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띠분들,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에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가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연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하루가 될수 있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된 하루라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실 좋은 집에 두뇌가 바로 떡하니 앉아있는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되며 부귀현의 애정운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이 좋은 날이고요. 금전 재물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하루가 될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오늘 호랑이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8월 5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가지요. 토끼띠 타로 운세 시천수 들어오네요.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예요. 그 때문에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프신 분들은 좀 호전될 기미도 보일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장실 좋은 집에 두뇌부분께서 나란히 앉아 계시죠.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의 애정이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며 금전 재물운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토끼띠분들도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신 토끼띠분들 오늘의 운세 잘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5일 용띠월의 운세 살피죠. 용띠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옵니다.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겠다 하는 것이 겁살이에요. 그 때문에
남으로부터 강탈을 당하고 또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금전 재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하루입니다. 지출 분실화 사기, 투자 투기 갱갈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적정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을 살펴도 일진 자체도 오늘 팥살 누르네요. 부서지고 깨어진 일도가 사고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금전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고 내 것을 잃어버리고 깨어지는 운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 것을 잘 관리하시고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5일 뱀띠 어려운 운세 살피죠. 뱀띠 타로 운세 월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이네가 몸에 칼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잘못할 때가 뭐 잘못 움직이면 내 몸을 크게 다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요. 이게 부처님이 떡하니 나왔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력이 아니면 그 어떤 어려움도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좋지 않은 운세 들어와 있습니다. 매사를 안전하게 여유 있게 꼼꼼하게 살펴가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준 기운들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온 형국이라 운세와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영어, 논문, 집필, 소송명의 계약, 시험 보신 분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8월 5일 말띠 올해 운세 살피죠. 말띠 타로 운세 시천권 들어오죠.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력과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운도 좋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운도 좋습니다. 또한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매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천권성이 들어올 때는 시험의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일진 자체는 그래도 원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원진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구설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언행은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원진이어서 나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타로가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진의 주요 작용이 구설십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계 질투를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띠분들 아무쪼록 이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잘 관리하셔서 더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8월 5일 양띠 올해 운세 살펴가지요. 양띠 타로 운세 월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복되게 잘 산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고대왕실 좋은 집에 노적가리가 3개씩이나 쌓여있다는 것은 금전 재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내가 남부를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총살 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십사공 좀 피해야 되겠고요. 부딪혀 사고 나도 들어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와 일치, 정도를 지켜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양떼분들 이 총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8월 5일 원숭이 띠 올해 운세 살피죠. 원숭이 띠 타로 운세 일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칼이 들어있는 형국이라 잘못 움직이면 내 몸을 크게 다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각종 사고 안전 건강을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기생들 술을 먹죠. 그 때문에 이술 때문에 또저 기생들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금전이 나가겠죠. 이제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술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구설시비도 들어오는 거예요. 술집에 술 먹는 거 잘못하면 구설시비 들어올 때문에 인간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부부연애 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색을 삼가하시고요. 자신의 몸과 몸을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8월 5일 닭띠 올해 운세 살피죠. 닭띠의 타로 운세 시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에서 생긴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세다. 그림을 보게 되면 북두 칠선의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두뇌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려냈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무엇이든 금전이든 연애든 뭐 사업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연애 애정에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만 풀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준 균들은 그렇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욱더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8월 5일 개띠 올해 운세 살피죠. 개띠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옵니다.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겁살이죠. 그 때문에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 뭐 연애, 또 사업, 뭐 장사, 모든 것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형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버부럭이나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법규 위반, 이런 것, 또 과태료 처분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안전하게 회사를 이끌어 가시고요.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개띠분들은 순리대로 풀어 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오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5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펴갑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 식증 도로죠. 이 식증의 카드. 밥이 불어난다는 것이 식증이에요. 그래서 이 밥이 불어난다는 것은 금전 재무력이 좋고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도 좋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적절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 운세에 나쁠 일은 없다는 거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학업이든 장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돼지띠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돼지띠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월 5일. 오늘의 기런색과 기런방향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5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음력 7월 2일이고요. 일지는 신축일 소띠날 벽상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런색은 빨강과 흰색 깨를 색이 기런색으로 표시되고 기런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런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양력으로 8월 10일, 7월 7석이죠, 음력으로 법당을 그때부터 다시 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기도 발언도 제가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기도도 제가 받고 있으니까 촛불 켜실 분들 문의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만사형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